안 좋아하는 환교 안 가는 완전히 반대인 분, 대한민국의 만멋쟁이 황교익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황교익입니다. 짜장면이 한식 맞습니다. 한식 먹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된장찌개인지 김치찌개인지 그 옆에 반찬이 뭐가 나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탈탈 털듯이 당신네들이 먹은 음식도 좀 탈탈 털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래 대본 플레이를 하지 않는데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이유가 요즘 똑하면 고소고발을 해요. 윤 총장님이 중요 수사를 하는데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뭐 그렇게 해서 고소고발들을 해요. 그래서 뭐 저까지 고소고발 당해서 윤 총장님 일하는데 이게 방해드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 맞나요?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지금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는 검찰 권력들이 행태를 보면 사람이 먼저 아닙니다. 조국 가족들 지금 어떤 지경에 처해 있나요?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쳐들어와서 아내가 쓰러지고 딸이 검찰에 끌려가서 내내 조사받다가 돌아와서 내가 잘못 살았나 봐 하고 펑펑 울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말 똑같은가요?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았으면 그럴 일도 없었겠죠. 지금 검찰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 하나 사퇴시키면 검찰개혁 뒤로 물릴 수 있고, 이때까지 검사들이 해왔던 뭐 그런 일들 계속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저는 문재인 정부에 좀 요구할 게 있어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집권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이 당하는 일을 보면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칠 수 있는 정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에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권력 남용을 하고 있는 이 일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하자는 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조국 장관과 그 가족도 조국이 장관이라는 거 빼고 나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끝나셨어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황교익 선생님 뜨거운 박수로 열렬히 응원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마칼럼 리스트 여러분, 저희의